때로는 잘못을 지적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적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 박영무 양도가 청와대 갔다 왔을 때 그때 장경동 그때 이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정광훈. 사실은 장경동 그냥 반 내가 알기로 그래. 물론 잘 모를 수 있겠죠. 박영문 2년, 3년 동안 매일 진짜 또 올려보면 그때 없어. 집회 없었어요. 그때 박영문이 다 장경동 막 지금은 장경동이 떠볼지만 소개해줘갖고 다 박영문 줄 서고 있었어요. 그때 다녀와갖고 그리고 7인회, 9인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광훈 장경동한테 형님, 형님. 그때 형님이 그때부터 만나서 옛날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형님이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수리에 이건 한국교회 팔아먹고 있어. 한 사람은 예수님 실수했다.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썩었어? 사단아 물러가라. 썩었어? 예수님 실수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실수했나고 뭐. 신성은 아니 박영훈 개새끼는 참는데 이걸 참고 가만히 있어? 자, 불교도 거기다 참을 수 없으니까 막 싸웠잖아요. 또 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썩었어? 이제 토크 웃기니라고 그 사람 웃기려고 한 거야. 원래 그 마음 아니죠. 3년치 달라고 해야지. 장난치고 있네. 하나님 예수님 갖고 들었다 놨다 이 둘 다. 그만큼은 다 웃고 따라가고 근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종교계 자격 없으면 잘못 잘못다 말을 해줘야지.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세요. 상황에 딱 상황에 대처하자. 상황에 대처해서 그냥 검도 가져라겠잖아요. 전대도 가져라겠잖아요. 다 가져라겠잖아요. 상황에 적응 못하고 내가 맨날 본질, 뭘 본질해보고 그래. 빗나가는데. 지금 보세요. 흙탕물이 막대. 흙탕물이 일단 막아놓고 깨끗하게 하지. 정신병 환자들요. 그때,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틀었는데, 그러고 닦으라는데. 그러면 정신 있는 사람 수도꼭지 물 딱 막아놓고 닦은대. 근데 정신 없는 사람은요. 수도꼭지 물 나온 거 가서 놔두고 지가 막 길러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정신이 있다 없다 분별로 이해 뭔 말이야 이해가 돼요? 원이 어디 그 막아놓고 막아야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둘이 갖고 말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 뭐 지옥 가고 그뭐와와 하고 막 광신도들이